안녕하세요. 즐거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릴 헬스투데이의 장대근입니다. 이젠 봄 내음을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 나 봄나들이 가야지 하고 마음이 들떠 있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 봄나들이 든든한 체력이 있어야지만이 가실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다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운동으로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열어드릴 헬스투데이 준비 운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동작, 팔다리 깨우기. 자리에 누워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여 몸을 깨웁니다. 팔과 다리를 안쪽, 바깥쪽으로 흔들어줍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양손을 바닥을 스쳐 원을 그리며 위로 올려 온몸을 늘려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온 몸을 편안하게 늘려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과 허리를 세워 말자세를 잡고 머리와 허리를 위아래 활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늘려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이어서 머리와 허리를 좌우로 늘려줍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머리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들어올려 무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은 상체 늘리기 동작입니다. 한 손은 위로, 다른 한 손은 아래로 쭉 뻗어 팔과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시선은 하늘 방향 좌우로 향했다, 땅 방향 좌우로 반복적으로 향하게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양쪽 어깨를 돌리다가 좌우로 몸통을 틀어 날개짓을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양손을 쭉 펴줍니다. 앞에 똑같은 동작을 걸으며 반복합니다. 양쪽 발에 번갈아 체중을 실으면서 반대쪽 발을 뒤로 접어줍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 앞으로 두 번, 뒤로 두 번 걷기를 반복합니다. 손은 손바닥을 세워 한 손씩 차례대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다음은 아침 기모으기 동작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놓고 양손을 위로 크게 벌려 아침의 건강한 기를 온몸에 모읍니다. 이때 목을 지나치게 뒤로 꺾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 숨 고르기 동작입니다. 숨을 들이마셨다 내뿜기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 운동 프로그램 헬스 투데이. 이번 주는요,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 그래서 오늘은 이 통증을 잡아주고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동안 통증 잡는 운동을 여러분께 전수해 줄 차윤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몸 길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몸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여기저기 쑤신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 원인이 뭘까요? 예, 통증을 바라보는 한의학적인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주로 한의학에서는 몸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통증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 차가운 나쁜 기운들이 우리 몸에 있는 내부 장기라든가 네. 또 경락, 십이경락에 침범해서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이 생기고요. 네. 또 이제 누구나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몸은 점점 더 많이 차가워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통증이나 쑤시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진다. 지금은 봄입니다만 뭐 낮에는 따뜻합니다만 일교차에 의해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통증이 더 올 수도 있겠네요. 예, 하지만 계절적으로 겨울보다 봄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통증이 좀 더 좋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교수님께서 통증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